구청에서 이제 제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왔네요. 격리 통지서, 수령증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마스크가 6장이 있고요. 이건 뭔가? 이거는 소독 그 젤이네요, 알콜. 이건 뭐야? 이거 뭐지? 쓰레기 봉투. 이런 폐기물 넣는 쓰레기 봉투까지 주네요. 검사를 받은 게 25일인가요? 26일인가? 그때 받았는데 오늘이 6월 2일이거든요.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나서 이걸 받았죠. 보건소에서 연락 온 거를 들어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2주를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격리 기간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면 격리가 끝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여기 인천, 특히나 제가 있는 동네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대로의 생활대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굉장히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밖에 나가는 게 조금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전에 2주를 했었죠. 베트남, 싱가포르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2주를 하고 또 자가격리를 하니까 처음에 2주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낙담했었는데 이제 일주일만 하고 끝난다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네요. 격리 마지막 날, 네, 구호물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쌀하고 물 6통, 김, 휴지, 쓰레기봉투, 물티슈. 네, 이렇게 왔네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제 자가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사를 한 번 더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뭔가 많이 더워졌네요. 내가 밖에 안 나간 사이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패딩을 입고 나왔다가 지금 반팔입니다.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자유네요. 네, 저같이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민센터,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가셔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꽤 나오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끝내신 분들은 꼭 가서 받으시고요. 챙겨 가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가통지, 이제 격리서죠. 해지서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통지서, 자기가 받았던 이 자가격리 통지서랑 자신이 이제 돈을 받게 될 통장이랑 그 다음에 신분증을 챙겨서 가시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